전기차 배터리에 또 한 번 혁신을 위해 SK이노베이션이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미국 텍사스 대학교 존 구디너프 교수와 손잡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구디너프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97세라는 역대 최고령 나이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는데요. 그가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볍지만 강한 성능과 재충전이 가능해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차 등 우리의 일상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과 노하우를 가진 구디너프 교수와의 공동 개발을 추진한 SK이노베이션은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인 리튬 메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고체 전해질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연구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를 높인 리튬 메탈 배터리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인 덴드라이트 형성을 억제하고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덴드라이트 현상이란 배터리 충전 시 리튬이 응급 표면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침상 구조가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는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양극과 음극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분리막을 찢어 화재나 폭발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현재 주류로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리터당 1000W시 이상의 높은 밀도로 주행거리는 대폭 상승, 동시에 차체 무게도 줄일 수 있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입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이성준 기술혁신연구원장은 구디너프 교수와의 차세대 배터리 공동개발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견인하며 향후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SK이노베이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루길 바랍니다.